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주말에 출발했습니다. 원래 오늘 산행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 좀 변경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시간이 오전에 좀 나서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해발 한 800, 900까지 올라오니까, 뭐, 한여름 날씨 같기도 하고, 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기온은 1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6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8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8분입니다. 자, 하지를 향해서 해가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산행은 한낮이 덥기 때문에 무조건 오전에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일찍 산행을 오전에 거의 뭐 산행을 3분의 2 정도 마무리를 하셔야만이 오후에 체력과 에너지와 물과 식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갈 곳은 황구가 겨울에 한 답사 가본 곳인데 이제 여름에 신루트도 개척해야 되고 정말로 뭐 산로 절벽으로 올라갈 길이 있는지 하여튼 뭐 그것도 한번 살펴볼 겸 겸사겸사 궁금함이 황구를 또 절벽으로 부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에 가서 신루트에 가서 채광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산으로 가는데 도로 저 좌측편에 우측편에 그 낙엽 사이에 있는 게 옆으로 도로 옆으로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막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물이 갑자기 확 지나가면서 이 낙엽을 도로 옆으로 쓸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소나기가 제법 왔다는 거거든요. 이쪽에도 보시죠. 가쪽에 흙들이 도로가 쪽으로 막 밀려나와 있거든요. 낙엽 같은 게. 여기도 소나기 어제 제법 왔는 모양입니다. 야, 절벽이 오늘 미끄럽지 않겠나. 그게 걱정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일단 현장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가위에 보시죠. 나무속각 같은 게 도로가로 밀려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급하게 물이 지나가면서 저걸 가로 밀어낸 겁니다. 어제 예천도 소나기가 왔는데 이쪽도 소나기가 제법 맞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산행지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장비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서는 40m 로프를 내리고 오늘은 60m 로프를 가져갑니다. 자, 황구의 새로운 도전이 오늘 또 시작됩니다. 60m 로프 가지고 가면 무게가 상당히 증강되는데 그래도 이 가져가 오늘 절벽이 길고 크기 때문에 60m 로프를 가져갑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400m 정도 되는 산인데 저 정상 아래쪽에 절벽이 있거든요. 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 절벽 사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로프 타고 절벽 살펴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올라갈 루트가 있냐, 이것이 생각보다 경사가 상당하거든요. 60-70도 평균 경사가 되니까 수직 직벽은 거의 90도고 그렇습니다. 이 절벽 사이로 올라갈 길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당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 당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올라오니까 첫 번째 절벽이 나타납니다. 도라지 볼 장소는 아니고 이제부터 급경사 진입이거든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좌측 산과 이 우측 산의 중간에 이 골짜기 물 들어오는 길이고 그나마 우측 산 쪽으로 절벽 사이로 능선 같은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올라갈 길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긴 왔는데 바람이 좋으니까 절벽은 좀 말랐습니다. 있기는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황구가 생각한 만큼 아주 심하진 않네요. 자, 지금부터 루트 찾아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올 때 뭔가 자꾸 허전한 느낌 들었다 보니까 1리터 물병이 아까 전에 저 뭡니까 달의 능굴 사이에 오다가 배낭 뒤에 걸려가지고 확 당기면서 그게 튕겨나갔던 모양입니다. 이러면 산행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든지 내려가서 물을 보충해야 되는데 황구가 물을 항상 두 군데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이 안에
보조 물병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산행하면 됩니다. 그 대신 물을 아껴 먹어야 됩니다. 아이씨. 자,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법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벽이 좀 절벽 같은 절벽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면서 좌우에 도라지가 있나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중앙에 좌우 산들의 중간 꼴짜기 속에 있는 물길이면서 절벽이거든요. 절벽 저는 좌우 사이에 난간에도 도라지가 한번 있을 만한데 일단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장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래야 내려갈 때 이 내려갈 루트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 처음 가는 길 하산길은 이 급경사가 나오면 굉장히 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황구가 또 오늘 60m 로프를 가져온 이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산하다가 급경사가 나타나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리면 로프를 두 겹으로 이 나무에 연결해가지고 60m니까 반반 나누면 30m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로프를 회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구가 오늘 60m 로프를 가져온 겁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첫 번째 도라지를 볼 장소가 저 한 시방향 한 30m 위에, 한 40m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요 다음 능선 넘어가서는 로프 타고 저쪽에 살펴볼 자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올라가면서 뭐 도라지나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안 보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중앙 물길에 있는 절벽인데, 야, 이 도라지가 한번 있어줄만 한데, 이런 흙 있는 자리, 저런 난간 자리는 한번 있어줄만 하거든요. 전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아직 시작이니까 좀 더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가해 영역 물이 안 오는 자리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자, 절벽 사이에 흙 좋은 자리에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갈 길을 찾아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그 본절벽 다 와가는데 요 아래 보니까 도라지는 안 보이고 삭대가 괜찮은, 줄기가 괜찮은 더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한번 살짝 해보고 굵으면 가져가고 어리면 안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와 팔자관계를 세팅했습니다. 60m 로프를 저 꿀참나무 두 군데다가 연결했으니까 지금 이 아래가 한 3, 40m 절벽 같은데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황구가 가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정상 치고 이 좌초로 넘어가면 두 번째 절벽이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장소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등강기 차고 황구 휴대폰 가방 차고 그 다음에 연장통 차고 어깨에 빠르도 메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야, 도라지가 한번 있어줄만 한데 아직은 안 보입니다.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3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아래쪽에 멈췄습니다. 야, 도라지가 한번 있어줄만 한데도 보이진 않네요. 자, 이 사이로 해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 한 40m, 5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야, 도라지가 있어줄만 한데 안 보이네요. 잔목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그래도 있을 건데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위에 턱이 없었고 이 아래 절벽 턱이거든요. 이쪽에도 지금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있다면 진짜 초대물이 있을 만한 자리인데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저 아래 있다가 한 반 올라왔습니다. 로프를 다 땡겨 올려놨거든요. 왜냐면 저 아래에서 로프가 걸리면 또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로프 풀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올리면서 로프가 안 꼬이도록, 나무에 안 걸리도록
안전한 곳까지 한 구간 올라오면서 로프도 같이 땡겨 올라와야 됩니다. 로프 땡겨 올리고 그 다음 여기 흙 좋은 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었습니다. 이제 로프를 8.5 더블로 안전줄을 하나 확보해 놓고 등간기를 세팅했거든요. 등간기 세팅해서 수직절벽 한 15m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중간에 발밟을 턱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턱 밟고 조심해서 올라갈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낙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런데 도라지가 한 방, 아니면 석천 같은 것도 한 방 잊어줄만 한데, 전혀 안 보이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 구간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발밟을 데가 없는 곳, 이런 거 90도 이상 걱정차 이런 데는 매듭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왼발을 끼어가지고 그 왼발을 차면서 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아이고, 됩니다. 아, 엄청 덥네요. 자, 5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배낭에 짐 정리하고 물 좀 마시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상당히 기대한 자리였는데 그래서 오늘 황구가 진짜 개혁바닥 나오는 고생까지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 굳었잖아요. 그리고 저 아래 계곡이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경사가 극경사라는 겁니다. 자, 물 좀 마시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 다 올라왔습니다. 요 위가 정상이거든요. 저 정상으로 해서 저 건너편 절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내려가면서 그쪽 절벽에 도라지 있는가 살펴보고 또 로프 탈 자리 있으면 로프도 타고 그럴 계획입니다. 자, 여기 빨간 꽃이 있습니다. 주황색 꽃입니다. 황구가 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 산나리입니다. 야, 산나리가 이쁘게 피었네요. 보시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장마 끝나면 도라지 꽃도 보라색으로 절벽에서 필 겁니다. 진짜 이쁩니다. 자, 이제 한굴 건너왔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지금 황구가 지금 왔는 요 밑에가 지금 절벽이거든요. 이쪽으로 절벽 한 번, 좌측으로 한 번, 우측으로 한 번 한 두 군데 정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오니까 드디어 도라지 삭대가 하나 보입니다. 자, 크진 않는데, 자, 저기 중급 좀 안 되는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다원이 있다는 것은 이 아래 절벽에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로프를 한 두 번 정도 타보겠습니다. 이제 로프를 참나무 세 개에다가 연결했습니다. 다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을 찼으니까 요 아래 절벽 사이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야, 도라지가 한번 있어줄 만한데 전혀 안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저 아래쪽 올라오면서 절벽, 그 다음에 이 상층부 절벽, 원래 여 아래도 로프를 한번 타야 되는 게 맞는데 황구가 지금 건너뛰 와뺐거든요. 도라지가 지금 올라오면서 전혀 안 보이길래 한 자리는 더 로프 탈 자리가 한 자리 더 있는데 그 자리를 건너뛰었습니다. 자,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슬슬 하산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 저런데 깔라지는 바위에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한번 나오는데. 자, 여기 흙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는 저쪽 능선에서는 그 뭐 회악목하고 가시덤불 사이로 올라오는 그런 능선이고 이쪽에는 소나무하고 섞여있는 능선이거든요. 그나마 여기가 좀 시야가 트이고 저쪽보다는 좀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이쪽은 황구가 겨울에 이 뭡니까?
이 절벽 보려고 한번 올라와 봤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도 대충 알거든요. 또 내려가면서 또 소나무 사이에 또 좋은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기 중급 안 되는 도라지가 있는데 저건 안 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 절벽에 마지막 남은 도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황구가 요 몇 군데 도라지실을 심었지만은 그래도 저런 것들은 자원 보존하기 위해서 난관해야 되는 게 맞죠. 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차에 왔거든요. 자, 저기 있는 저쪽 절벽, 그 다음에 저 상층부에 있는 절벽, 오늘 갔는 곳이 이쪽 절벽, 그 다음 정상 치고 그 옆에 있는 절벽, 그 다음에 저쪽에 난간에 있는 절벽. 자, 이곳을 황구가 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10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야, 황구는 이 두, 오늘 갔는 이 두 장소에서 꽤 좋은 도라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아직 중간에 있긴 있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또 한 장소를 끝냈습니다. 자, 앞전 산행에서 가져온 도라지, 중급 되는 도라지, 그리고 굵은 것들, 그리고 완벽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약성 좋은 것들만 모아서 꿀들임 하려고 지금 세척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에 지금 건조시키고 있거든요. 도라지 향기가 선풍기 바람에 진동을 합니다. 이게 절벽의 도라지들입니다. 자, 이제 도라지 그 8뿌리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어쩌면 똥간이 났는 거 뭐 조금 더 해서 일단 10뿌리까지는 안 돼도 한 8뿌리 이상 넣었습니다. 도라지 두 명을 그 꿀절임 만들었는데 엄청 진하네요. 도라지 향기도 진동하고 꿀도 하여튼 뭐 괜찮은 꿀을 넣고 이러니까 이게 엄청 진합니다. 요거는 병은 1.2kg 한 병씩입니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진하네요,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정평입니다. 황구가 올 봄에 가장 기대한 산행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이 장소였는데, 오늘 이쪽 절벽이 그 오늘 갖는 산행 절벽 말고 그 우측편의 큰 절벽들에서 괜찮은 도라지들이 꽤 나오고 자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구는 오늘 이쪽 절벽에서 진짜 뭐 자원을 떠나서 꽤 초대물까지 안 되지만 일단 상당한 초대물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상당한 기대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도라지는 진짜 개똥도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같은 산이고 같은 절벽인데 저 우측편에는 도라지가 상당히 많고 괜찮은 도라지도 꽤 나왔는데 좌측편에서는 또 도라지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산행은 꽤 특이합니다. 황구가 겨울에 받는 장소에서 황구는 올 봄에 꽤 큰 도라지들이 꽤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장소에서 도라지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초대물 볼 만한 장소가 로프 저거 100m 갖고 가야 할 장소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도라지가 또 얼마나 나올지는 황구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여튼 황구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게 갑니다. 산행 자체가. 그리고 오늘 산행지에서 황구가 60m 로프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황구가 1리터 병이 있고 물병이 1리터 병이 있고 보통 그 500ml 병을 2병 비상용으로 꽂아 다니는데 오늘 500ml 비상용 병을 하나 빼냈거든요. 빼내고 그러니까 물은 1.5리터 갖고 왔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 달의 눈불에 뒤에 배낭이 걸리면서 이게 튕겨져 나갔다면서
나갔겠다. 그래서 오늘 6시간 정도 산행했는데, 6시간 산행해서 물이 오늘 500ml,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콩이 그 200ml짜리 음료수가 있었, 그 두유가 있었잖아요. 그까지 다 해봤자 700ml, 800ml 밖에 안 되는데, 야, 이것 가지고 산행할 수 있겠나 말이냐,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하면서 물을 최대한 적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행은 엄청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항상 물은 한 병에 담지 말고 분명히 두 곳에 나눠서 담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기거든요. 그 등산의 3대 요소가 광고 얘기했잖아요. 등산의 3대 요소가 물과 통신 그리고 보급입니다. 그리고 통신은 무전기나 휴대폰이고 보급은 그 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통신 보급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산행해서 이런 것을 등한시했다가는 진짜 큰 거 다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산이 가물었기 때문에 지금 물도 안 나오잖아요. 원래 좀 평상시같이 비가 좀 오고 이랬으면 산 중간에서도 물을 보급할 수도 있거든요. 물을 다시 재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데, 절벽이나 이런 데서 물이 쪽뚝 떨어지면 거기서 물을 보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 가물어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에서 가장 등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통신 그리고 보급입니다. 하여튼 오늘 빡신 산행이었는데, 한번 물 아끼면서 물 체크하면서 산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 또 황구는 또 다음 여건이 되면 또 초대물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제 가서 거의 겨울에 받는 산행지는 거의 다 끝냈으니까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새로운 곳에 초대문을 도라지를 보려고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